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삼성을 포함한 경제계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50분께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최종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 심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국가적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 내부에선 경쟁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 등이 본격화되며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에 전략적인 대응과 의사결정의 속도를 내면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 부회장은 7개월여 만인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입니다.